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인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학,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2017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는 어떤 대학인지 알아볼까요? 건국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변하나요? 네, 맞습니다. 꿈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건국대학교 재학생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형상화한 것으로 저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는 여러분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 2017학년도에는 모집 단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학과 전공 단위 선발에서 학부 제로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문화 콘텐츠 학부, 디자인 학부, 조형 예술학부 등이 새롭게 학부제로 변경되었고 ICT 융합공학부, 바이오 융합과학부도 처음으로 선보이는 학부입니다. 학부제로 입학한 이후 전공을 결정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모두 배정을 해드립니다. 글로컬 캠퍼스의 특성화 분야는 헬스케어 융복합 분야입니다. 이는 헬스케어 서비스, ICT 헬스케어, 바이오 의료식품 세 가지 분야로 세분화되며 향후 글로컬 캠퍼스 비상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글로컬 캠퍼스는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통학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수원, 분당 등 주요 도시에 개설되어 있으니 해당 지역 학생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16년 9월 개통 예정인 성남 여주 복선 전철의 이천 부발역에서 충주로 이어지는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현재 공사 중입니다. 2019년 말쯤에는 충주도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천 터미널에서 부발역을 거쳐 글로컬 캠퍼스까지 오는 통학버스 개설을 할 예정이므로 성남 여주 복선전철 노선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컬 캠퍼스에는 여러 가지 유연한 학사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본 전공 외에 추가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다전공 제도, 타학과 전공으로 소속을 옮기는 전과 제도, 1, 2개 학기를 단축해 졸업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으며 무엇보다 2학년을 마친 후 서울 캠퍼스로 옮길 수 있는 소속 변경 제도가 있습니다. 소속 변경 제도는 4학기 평균 평점 3.7 이상, 토익 700점 이상인 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업난으로 많은 청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도 재학생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취업 창업 공지 사항 혹은 취업 지원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컬 캠퍼스 출신으로 서울대, 연세대 등 유수대학의 교수뿐 아니라 기업체 대표, 유명 운동선수,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선배들이 많은 만큼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여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생이 되면 해외로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죠?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겠지만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준비되어 있는 각종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와 해외 현지대학 모두 학위를 취득하는 복수학위 프로그램, 해외대학에서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해외 인턴십 외에도 교환학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는 두 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먼저 해오름 학사는 민자 기숙사로 788명을 수용하며 다음으로 모시대 학사는 1544명을 수용합니다. 이 중 신입생은 수용인원의 50%를 배정하므로 많은 수의 신입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부터 알아볼까요? 수시 6회 제한 내에서 서로 다른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나의 전형으로 여러 학과에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전형을 달리해서 같은 학과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KU 고른 기회 전형처럼 고사일이 같은 전형간에는 복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시 모집 모든 전형에서 계열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모집은 총 12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혹은 적성고사 형태의 전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수험생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은 KU 자기 추천 전형, 일반 전형, 학생부 전형입니다. 이제 각 전형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 전형인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자기소개서와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서류평가를 진행하여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70%, 면접고사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만큼 교과 성적을 산출하거나 교과, 비교과에 따른 비율을 설정하지 않으며 종합주관 정성평가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인 KU 고른 기회 전형에는 지역인재특별,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의 5개 전형이 있으며 전형 진행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KU 자기 추천 전형과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설명에 앞서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학과의 계열에 따라 반영 교과가 달라집니다. 1학년은 공통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도덕, 역사, 과학의 모든 과목을 20%로 반영하지만 2학년, 3학년은 인문계열 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도덕, 역사, 자연계열 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모든 과목을 합쳐서 80%로 반영합니다. 일반 전형은 그렇게 산출된 교과 성적 100%로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면접이 추가되어 학생부 교과 80%, 면접 2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의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질 반영 비율을 보면 이와 같이 거의 5대 5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므로 면접에 대해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면접은 일반 영역 5개 문항이 출제되어 수험생이 2개 문항을 선택해 답변하는 구조이며 기출문제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전형은 굉장히 단순한 전형으로 오로지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순위를 가린 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달자를 탈락시킨 뒤 합격자를 발표하는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우수한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하, 간호학과는 6 이하입니다. 탐구는 우수한 한 과목만 반영되며 수학, 가, 나형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혹은 국가보훈처 상위 등급자가 지원하는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50%, 면접 50%로 진행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우수 인재 전형은 육상의 단거리와 도약,
수영 종목 중 경영, 배드민턴, 스키 스노보드, 스쿼시, 보디빌딩 종목에서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 대회 개인전 3위 이내 입상자와 골프 종목에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한편 체육 특기자 전형은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육상, 골프 종목에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전문 운동선수가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은 미술, 디자인 계열 수험생을 위한 전형으로 오로지 실기고사 100%를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입니다. 응시 가능한 실기 종목은 다이나믹 미디어 전공, 디자인 학부, 조형 예술 학부가 서로 다르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우수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일 이하입니다. 탐구는 우수 한 과목만 반영되며 수학, 가, 나형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이 중요하죠. 수능 반영 방식은 계열에 상관없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10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수학은 가형, 가산점 포함, 상위 3개 영역만 점수 순으로 35%, 35%, 30%를 반영합니다. 특정 영역 하나의 점수가 좋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원서 접수를 함에 있어 교차 지원이 허용되므로 수학, 가, 나형에 따른 제한이 일체 없습니다. 다만 자연계열 학과 지원자가 수학, 가형, 과학탐구를 응시했을 경우 각각 5%,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일반전형 비실기는 인문계, 자연계 학과와 디자인 학부에서 선발을 진행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없이 오로지 수학 능력 시험 성적만으로 선발을 합니다. 스포츠 과학부의 생활체육학 전공과 골프 지도 전공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포함하여 수능 성적 및 실기고사 성적을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생활체육학 전공 실기고사는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농구 드리블 후 레이업 슛 및 골밑 슛으로 진행되며 골프 지도 전공 실기고사는 드라이버 샷, 아이언 샷, 우드 샷, 어프로치 샷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전형 미술계 실기의 경우 전형 방법을 수능 40%, 실기 60%로 통일하였으며 실기고사 종목 및 진행 방식 등은 수시 모집의 실기 우수자 전형과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수시 및 정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수험생은 본인에게 적합한 전형을 잘 찾아 지원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